자, 개령건설의 두 대안주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시 건설 토목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수혜를 볼 수 있는 동아지지를 한 분이 가져오셨고요.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정책의 부각, 정책에 연관될 수 있는 관련주로 NX를 한 분이 가져오셨습니다. 동아지질과 NX,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부터 이번엔 대안주. 네, 동아지지를 보는 이유 첫 번째는 네. 주가가 안 올랐습니다. 이것도 네. 저평가인가요? 저평가겠지만 네. 주가가 좀 싸기 때문에 싸다. 예, 그 관점 쪽에서 업황이 개선되게 되면 같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말 그대로 회사 이름이 지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반조사 예, 관련된 쪽과 시험 이 관련된 설계 시공 모두 가능한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특이한 게 국내와 해외 토목 매출 비중이 50%씩 각각 이어집니다. 특히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가 강점이 있는 게 터널 같은 이제 굴착 작업부터 지하 구조물, 그러니까 즉 어떤 아파트를 짓게 되면 밑에 하부를 보강을 시켜야 되겠죠. 네, 이런 쪽부터 여기가 해양 쪽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 플랜트 쪽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특화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지반 관련된 쪽의 강자다라고 했었을 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죠. 그래서 아마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이쪽은 계속 추진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계속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가덕도 신공항 이쪽도 지질 쪽과 관련된 부분들 계속 연결돼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게다가 또 내년에 SOC 예산을 보다 보니까 토목 쪽 관련된 쪽이 의외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과 연결돼서 봤었을 때 SOC 투자가 이어졌을 때에 대한 수혜도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 봤었을 때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작년이나 그리고 올해까지도 약간 실적 부분들이 조금 흔들렸는데 네. 1분기 정도까지는 흔들렸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수주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부분까지 완성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낙폭 과대가 좀 변화가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네. 재무구조 양호한데 지금 기준으로는 PBR 한 배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동아지질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이 대안주로서 가지고 오셨는데 앞으로 이제 뭐 토목건체 SOC 쪽에 충분히 수주를 받으면서 이제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러면 정태현 팀장님은 네. NX를 가지고 오셨네요. 역시 네. 이 정치 테마로 좀 엮여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실체 있는 대선 테마 그냥 컨셉을 잡았습니다. 아, 예. 네, 앞에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거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때보다 열정적이시네요. 네. 오늘 잠이 좀 빨리 깨가지고요. 네. NX 볼까요? 네, 일단은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은 서두에 좀 개론것에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네. 뭐 이재명 후보는 공공 부분에서 최대 250만 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민간 부분에서 최대 250만 호까지 이제 주택 건설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늘리긴 늘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1군 건설사들 그리고 이제 그와 연관된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기업들을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B2B 그러니까 기업 간의 어떤 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어쨌든 뭐 아파트를 짓게 된다든지 뭐 주택을 늘리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아파트 그 건설사에 직납품하는 업체들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 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대우건설이라든지 GS건설, 부영주택, 뭐 제일건설과 같은 1군 건설사 쪽으로 특판 비중이 현재 한 6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뭐 민간 분양도 분명히 하지만 이제 뭐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발주에 또 특화된 건설사들이기 때문에 아마 뭐 공공적으로 가든 뭐 민간적으로 가든 뭐 싹 다 뭐 저는 수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계룡건설도 마찬가지고 NX도 일단은 뭐 공공 부분이든 민간 부분이든 분명히 수혜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NX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공약에 여러 가지가 쏟아져 나올 텐데 이것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NX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 주시죠. NX부터 좀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네.
NX는 지금 현재 4일째 좀 주가 좀 오른 상황인데 일단은 뭐 한번 조정을 노려보는 거 오늘 당장 뜨지 않더라도 한번 조정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3,150원 이하로 좀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거 좀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에 3,800원 일단 1차 목표 주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9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NX에 대한 가격 전략 주셨습니다. 어제 종가가 3,145원이니까 네. 3,150원 아래에서 좀 잡아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3,8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동아지질도 김민수 대표님. 네,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변화가 될 시점이란 쪽에서 무게를 맞추던데 일단 거래가 좀 살아나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게요. 거래가 확인되면서 한 18,000원대 한 초반대 정도가 안착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주가 회복의 무게를 들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지금 한 17,500원대 전후로 접근하는 전략과 함께 목표가는 일단 짧게 잡았습니다. 2만 원대 부근으로 보는데 요즘에 또 테마와 또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강해진다라고 되면 다음 단계 한 2만 3천 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관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2만 원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또 짧게 16,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동아지질 과연 이제 턴 어라운드 주가가 좀 턴하면서 방향 바꿀 수 있을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자, 오늘 이렇게 대한주, 계룡건설의 대한주 두 가지를 제시해드렸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건설 토목 업황 개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동아지질과 NX 오늘 시장에서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확인해보겠고 이제 우리 시장,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떤 준비하고 계세요? 네, 오늘은 외국인들 패턴을 보게 되면 홀짝홀짝이다 보니까 네. 오늘은 선물 매수하는 날 또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은 좀 올라가는데 무게를 두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뭐 이건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또 주도 섹터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쪽과 시장의 변화 체크하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뭐 지수보다는 결국에는 주도주나 섹터를 보자라는 의견이셨고 정태근 팀장님.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는 뭐 저 개인적으로 연말까지 계속 뭐 지지부진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개별 섹터란지 이런 부분 순환매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빨리 바뀌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참 아니 일주일 가면 괜찮은데 2, 3일이면 끝이 나 보니까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네. 오늘은 좀 NFT하고 리오프닝 쪽 그러니까 인프라 법안 때문에 뭐 기계 그 건설계 관련주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NFT 요 세 개 섹터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시장 전략 알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